승규 씨 이거 저희 카페 다이어리예요. 어? 이거 도장 10번 찍어야지 주는 거잖아요. 저 8번밖에 못 찍었는데. 또 오실 거잖아요. 이거 다이어리 하나쯤이야. 감사합니다. 날씨만 추워지고 손이... 형규 씨? 아니, 승원 씨. 형규 씨가 왜 거기서 나와요? 형규 씨 우리 카페 단골이잖아요. 아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거 옆집 카페 다이어리 아니에요? 아 그냥 호기심에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이요? 그거 10번 가해주는 거잖아요. 맞네. 다른 카페 생긴 거 맞아. 승원 씨 실수였어요. 아니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세요. 승원 씨!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번 쓰고 가도 돼요? 끝까지 사람 비참하게 만드신 쓰세요! 승원 씨! 비번 바뀌었던데. 1213이요. 1213? 자주 까먹으시길래 기억하기 쉽게 바꿔놨어요. 형규 씨 생일로. 너 다시 돌아와 주라. 형규 씨 차가운 변기 앉지 마시고 저희 카페 화장실 쓰세요. 응? 변기 커버 엉뜨 틀어놨어요. 뭐? 당신이 뭐 엉뚫어 형규 씨 마음 아무리 흔들어놔도 형규 씨 우리 카페 절대 안 떠나. 절대 안 떠나? 제가 뭐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도 형규 씨 휴대폰 저희 카페 와이파이 연결돼 있어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형규 씨 말해봐요. 진짜예요? 형규 씨 왜 말을 못해요? 진짜구나. 아 미안해요. 데이터 다 써가지고. 난 그것도 모르고 형규 씨 때문에 약정도 안 끝난 카페 인터넷 5G로 바꿔놨는데.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해야죠. 승환 씨 그거 알아요? 저번에 주문 실수한 거? 아니 그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니까 생각차 주셨잖아요. 일부러 그랬어요. 네? 형규 씨 목 감기 걸렸잖아요. 너 다시 형규 씨 들어가 계세요. 아쉽지만 단골은 타이밍이에요. 이제 형규 씨 이곳에 출발하세요. 세상에 손님은 많잖아요. 사장님 쿠폰 10개 다 모았습니다. 어 커피 한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원우 씨?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원우 씨 카페 옮긴 거예요? 아니죠. 기프티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아니 원우 씨 매번 현금 결제했어. 오늘이 10번째고. 어? 원우 씨 거짓말이죠? 말해봐요. 왜 말을 못해요? 저한테 매너 좋은 카페가 필요했다고요.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그런 카페요. 저희 카페 매너 좋지 않나요? 매너가 좋다고요? 네. 어제 커피 시켰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커피 맛있게 타드렸잖아요. 커피는 맛있었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쿠폰으로 시키니까 얼굴 표정 동심었잖아요. 몰랐어요. 늦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충전기 빌려달라 그랬을 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충전기 빌려드렸잖아요. 원우 씨 저 아이폰인데 C타입 주셨잖아요. 제 타입 아니라고요. 몰랐어요. 늦었어요. 원우 씨 제가 지금 초코케이크 하나 빨리 해드릴게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몰랐어요. 늦었어요. 가는 원두가 고와야 오는 단골이 많아지는 법인데. 사장님 원두 다 갈았는데. 어, 그래? 재성아 너 재성이 맞지? 우리 카페 알바하던 재성이 맞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재성이 아니에요. 이 카페 매니저 제이콥입니다. 뭔 제이콥이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너 대기업 취업했다고 나갔잖아. 대기업이에요. 여기가 3평 더 커요. 재성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일할 때 핸드폰 게임해도 내가 눈 감아주고 응, 너 화장실 간답시고 30분씩 농땡이 쳐도 내가 다 눈 감아줬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기가 시급 500원 더 준다는데. 시급? 시급 그래 시급이 문제였어? 그럼 내가 600원씩 더 아니야 죄송아 1000원씩 더 줄게. 사장님 바보예요? 사장님 몇 달째 적자잖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다 봤어요. 사장님 점심 먹으러 나간다면서 손님이 먹다 남긴 조각 케이크 먹고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시급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둔 거구나. 네 저 일해야 되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래. 여보세요? 아메리카노 200잔 단체 주문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200잔을 혼자 어떻게 만들지? 사장님 죄송한데 저 오래 못 기다린다. 이 커피 식기 전에 돌아와. 걷다가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어 식는다 지금?
지금 씻고 있어. 지금 자주 있어. 네가 이거 가지고 있어. 나 뒤에 돌아와야 돼.